우선 대구를 다시 한번 연결해 봅니다. 예, 윤두열 기자, 지금도 역시 비가 많이 내리고 있을 것 같은데 태풍 위력 어떻습니까? 네, 지금 저는 대구를 가로지르는 신천에 나와 있습니다. 기상청 발표에 따르면 조금 전인 12시 30분에 태풍이 대구 남쪽 20km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각쯤에는 태풍이 지금 대구 바로 왼쪽을 지나고 있는 겁니다. 태풍의 위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요. 밤사이 대구에는 비가 많이 왔고 제가 아침부터 이곳에서 태풍 상황을 전해드리고 있는데 태풍이 다가오는 정오쯤부터 비가 세차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1시간 전쯤 이곳에서 전해드릴 때는 신천의 수위가 산책로 인근까지 올라왔다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지금은 산책로 위를 덮었습니다. 그리고 신천 옆에 있는 신천 동로까지도 물이 넘쳐서요. 도로 일부 구간은 바닥이 현재 보이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목 전부 다 차단했고 신천 동로와 신천대로 일부 구간 등 대구 12곳 도로가 현재 차단된 상태입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전역에는 현재 태풍 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네, 지금 유튜브로 실시간 댓글로도 이제 신천이 범람이기다 이런 댓글들 지금 시청자분들께서 남겨주고 계신데요. 이 태풍이 그만큼 가까이 온 만큼 피해도 우려되는데 피해 상황이 더 들어온 게 있습니까? 네, 피해 건수도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대구의 경우 오전 9시에는 15건 피해 신고가 들어왔는데 오전 11시 기준 60여 건으로 피해 신고가 빠르게 늘었습니다. 가로수가 쓰러지거나 도로가 물에 찼다는 신고가 대부분이었고요. 다행히 아직까지는 인명피해나 큰 사고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컸던 포항 지역 등 동해안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지난해 태풍 힌남노로 피해가 컸던 경북 포항에도 지금 강한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포항 남구 칠성천과 장동천이 범람할 우려가 있어서요. 오전 7시에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 명령을 내렸습니다. 또 오전 10시에는 경주 왕산 저수지와 송선 저수지, 하동 저수지에 물이 넘어올 위험이 있다면서 인근 주민들을 대피시키기도 했습니다. 또 오전 9시 30분쯤에는 울산 중구 다운동 태화강에서 사람 두 명이 떠내려가는 걸 봤다는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실종 의심 신고이기 때문에 실종 유무가 확인된 건 아니지만 소방과 경찰은 이 신고를 토대로 현재 실종자를 찾고 현재 주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구 신천에서 JTBC 윤두열입니다.